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사천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로 기수지역,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우리나라 민물개 중에서 가장 크고 맛이 좋다고 하는 바로 그 참개를 오늘 구멍치기로 한번 잡아보려고 봤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이 민물개 하면은 유명한 친구가 참개뿐만 아니라 관상용 또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는 바로 일본의 사과관이랑 비슷한 바로 비단개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민물개 중에서는 참개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더도 말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구멍치기 같이 하실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천달인입니다. 지금 우리 달인님이 여기서 한 마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잡아보신대요. 개 발견했다! 개 발견했다! 여러분, 참개는 아닌데 여기 바위개인가 뭔가 있었거든요. 이 기수지역에도 이런 데도 많이 있구만. 거미처럼 그렇게 나와. 거미처럼. 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아, 괜찮으세요? 망했다. 이러면 끝인데. 아, 진짜요? 이러면 안 나오는데. 한 번 하면 안 나와요? 이제 놀랬으니까 지금. 과연 있어요? 오, 나온다. 오, 크다. 오, 얘 박하지 아니에요? 참개인가? 조금만 더. 이렇게. 야, 나왔다. 나왔다.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갈 뻔했는데 반대쪽에서 낚아챘어. 우와, 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민물개 중에서 가장 커진다고 하는 바로 참개입니다. 참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찌개가 지금 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흙이 이렇게 묻어있는 것 같죠? 그리고 와, 개거품을 보네 갑자기. 다리 털도 엄청 많고 한데 그 털이 다 감각기관이라 가지고. 예. 네. 방금 그 지렁이를 이 털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대면, 네, 쫓아나와요. 아, 근데 얘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얘가 금지체장이 있는데 두윤각장 5cm거든요. 근데 이거 5cm 간당간당해서 이제 될 것 같기도 해서 우선은 담아둘게요. 이따가 한번 재보고 안 되면 방생하겠습니다. 뭐야? 뭐가 쫓았어요? 뭐 참개 있는 것 같은데. 또 나온다. 잠깐만,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네네네네. 물살에 반응해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 나온다. 다리 보인다. 오, 크다. 오, 엄청 크다. 지금이요. 지금. 우와. 우와, 진짜. 순노. 우와, 이게 뭐 약한 갈대긴 하지만 그래도 갈대를 놓지 않을 정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먹성도 좋고 해서 반응이 되게 좋네요, 애들이. 네, 오늘 반응 좋네. 올또 어복이네. 오자마자 두 마리. 자, 저기는 느낌이 좋아 보인다고 하시네요. 오, 나왔다. 잡았다. 오, 또 순놈이네. 이야, 왜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제가 대충 5cm 아는데, 아, 얘 4cm 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시 넣어두시죠. 이 녀석. 이건 약간 작다 싶은데. 그래요? 방생할까요? 이거 보내야 되겠다. 방생? 자,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10개, 2개 중에 하나는 지금 거의 성공하거든요. 아, 저기 구멍이 위에 있네요, 크게. 바깥에도 있는데요, 구멍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 아, 여기서 TMI. 소금쟁이. 소금쟁이 TMI. 오케이. 아, 못 잡았고. 자, TMI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쟁이가 투명장력 위에서 물에 떠다니는 수소곤충이기도 하면서 얘네가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어있는 생선이나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독특한 수소곤충입니다. 잘 보면은 이제 모기처럼, 노린재과여가지고 그러니까 모기처럼 이렇게 항상 나있거든요. 물장군이나 물자라도 이렇게 나있는데 비슷하게 이게 빨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요. 물에 잘 떠다녀라잉. 과연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잡는 게 약간 드렁어리 있잖아요. 논밭에 사는 장어같이 생긴 드렁어리를 이렇게 꼬신 다음에 머리를 쭉 내밀면은 집게 같은 집게로 거. 맞죠, 맞죠. 집게로 잡는데 참게는 이제 그냥 손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바깥에. 바로 입구에 먹이 하나 더 먹으려고. 자, 거기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제. 너무 크다. 커요? 먹을 수 있나요? 두윤갑장 5cm 금지체장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래가 불가피는데. 아, 이거 쑥 나왔다 쑥 들어간 게 그거구나. 나온다, 나온다. 오, 크다, 크다. 스쿼시다, 이건 100%. 잡았다, 잡았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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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나가지 않았나? 왜요? 못 봤어요. 나간 것 같은데. 나갔어요? 나갔어. 요들에 갔을 텐데. 무슨 맥이에요? 아, 비유기. 연가시. 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연가시. 야, 연가시가 기수 지역까지 있어요? 야, 연가시 데려가야겠다. 안 되겠다. 네? 예? 네? 가지고 간다고? 아, 굉장히. 아, 어디 쓰시기에? 네? 에헤이,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불펜포획 아니에요, 선생님? 불펜포획일 텐데. 민물이잖아요. 에헤이,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놔가지고. 참개가 들어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예, 네,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죠? 참개는 공에 움직이는데. 에헤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잡히면은 그냥 이거 벌금입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묻어놨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와, 이거 묻어놓은 거 봐. 와. 맥이 있어요? 맥이. 큰 맥이에요? 산맥이? 아, 미육이네. 산맥인데 크네, 이거. 엄청 크네요, 얘. 잠깐만요. 장갑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거 돌 잡고 있을게요. 잡았어, 뒤에 나왔나? 오케이. 우선 미육이 산맥이 제 돌 잡고 있어요, 제가. 참게. 잠깐만요. 제가 잡아볼게요. 제가 들게요. 네, 눌러놨다. 됐다. 자. 도가 된. 도가 된. 도가게 된. 근데 맥이 없네. 대다. 꼬리 아니에요. 왜? 아니, 근데 나간 것 같은. 아니야. 이거 용어 같은데, 얘는. 아이고, 얘 순놈이긴 한데 작다. 오, 얘 암놈이다. 이게 배를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수컷이고 암컷이 오른쪽이거든요. 배 모양이 달라요. 이거 암놈. 이것만 보면 집게가 되게 작아요. 네. 순놈은 여기가 엄청 이렇게 솜털이 많고 밑에 안 봐도 암놈이네, 진짜. 얘네 작으니까 얘네 방생해 줄게요. 젤 필요가 없어, 너무 작아. 아, 그리고 물잠자리 수채인데 날개 검은 거 있죠? 그게 잠자리의 수채입니다. 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거. 이만한 거 처음 봐요. 오, 뽀뽀하는 거 아니야. 오, 뭐야. 오, 이번에는 장구애비, 수소곤충. 메추리 장구애비라고 이게 호흡관이 짧고 몸집도 작은 그런 장구애비도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장구애비입니다. 또 댓글에 장구 엄마는 없냐고 댓글 달리겠지만. 아. 그리고 요거는 확실히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우선 걷어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해가지고 제대로 설치해놨더라고요. 제 생각에 물 빠지고 들어올 때를 노려서 참게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막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좁은 데에서 이만한 거를. 와, 여기도 해놨네. 이거는 뭐라 하지? 이거 자망이라고 하나? 그 일자로 막아놨는데 이런 걸로 은어 잡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해놔야지. 진짜 이게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치는데 살살 끌어내야 되는데 물린 거 아이가? 물렸어요. 근데 이거 안 넣으려고 하는데? 또 물렸어요. 방금 물렸었는데 그럼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자, 조금
들어 있고. 아하, 방금 뭐였지? 찍었다, 찍었다. 밀어였죠. 밀어, 밀어. 야, 야, 텔레비 나오려고. 루치야, 왜 와? 루치야, 아이고, 스킨십까지 하네 얘가. 와, 진짜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정말 정말 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발끝에 닿는 순간 네. 얘를 1cm씩 뒤로 물려내면서 걔가 따라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나 두 마리 쉽게 잡으시길래 아, 나 쉬워 보이는데 안 되네. 뭐지? 이럴 수가. 와, 지금 계속 신경전하고 있거든요, 얘랑. 나옵니다. 나옵니다. 지금 나왔다. 에스 나왔어. 성공. 와.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야, 잡아냈습니다. 자, 얘가 여러분들 실제로 간장게장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 간장게장으로 드시면은 괜찮아요. 이 디스마가 이제 여기저기 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 중간 숙주거든요. 근데 간장게장 담그면 이제 상처배에서 기생충이 죽긴 죽습니다. 하지만 이걸 장난식으로 생으로 먹거나 장난치시면은 디스마에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폐나 간에 붙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생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익혀서 드시거나 간장게장으로 드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얘는 작아서 방생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살던 굴로. 예, 그냥 열로 방생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참깨를 잡다 말고 여기 배스가 많아서 지금 낚싯대로 바꿨는데 와, 배스가 바로 잡히네. 오, 이야, 이 녀석 봐라. 와, 근데 배스 입안한 게 진짜 많아요. 이야, 이 녀석 생태계 교란종 이 검정 우럭과인 배스, 큰잎 배스가 자, 많이 크면은 60cm 이상까지도 커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물고기부터 큰 물고기까지 다 먹어 해치운다는 그런 어종입니다. 물론 스포츠 피싱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태계 교란종이어서 좀 아쉬운 그런 어종이죠. 이렇게 꿰가지고 배스 좀 모아두겠습니다. 뭐 살려주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고 있습니다. 물어 많다 여기. 안돼, 빨리 하지마, 빨리 하지마. 빠졌어. 잡히긴 했어요. 안돼, 잡혔어요. 이야, 오, 붕어 잡혔어. 이야. 우와, 참만. 붕어 예쁘죠. 우와, 이거 황금 붕어다. 겨울 준비하려고 이렇게 검은색깔 점 반점이 났는데 이게 햇빛을 받아주면서 열 올리려고 이렇게 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겨울 되면. 이야, 황금 붕어네 진짜. 가라. 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흙탕물이 돼서 좀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지금 제 생각에 한 수백 마리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천천히. 아유, 들어갔나요? 언제? 아, 같이. 오, 간다. 이번에 간다. 지금 볼 거야. 잡았어요? 은어다.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은어다. 아닌데 이거.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오, 참 맞아. 아, 루치예요. 루치. 우와, 은어가 진짜 이쁘다. 은어가 잡혔다. 은어도 금어기인데. 아, 금어기예요? 은어 금어기. 은어 금어기. 아이고, 아쉽다. 우리나라 회기성 어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은어가 작을 때는 이끼 뜯어먹고 살아가고 이제 컸을 때는 이제 곤충 먹는다 하는데, 이야, 진짜 이쁜 은어가 나왔습니다. 자, 재도전. 자, 이제 가자, 같이 가자. 간다. 우와, 우와. 이야, 10마리 넘게 잡았다. 야, 이번에. 야, 앞에 엄청 많더라고. 여러분들, 작은 배스지만
그래서 조금 잡았습니다. 얘네 엄마가 어딘가 있을 텐데 이거. 야, 족대로 배스 잡는 건 처음이네. 이야, 배스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 참깨도 있구나. 이거 잘못하면 물리겠다. 야, 야, 이게 참깨는 커서 크게 재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겠다. 아, 대박이죠, 여러분들.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재미지게 잘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좀 저희가 놀다 보니까 해도 니엇니엇지고, 사이즈 얘네들은 간당간당하긴 한데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방생해 주겠습니다. 와, 크다. 이렇게 딱 보내주려고 하면 진짜 크다니까. 예, 네, 그냥 진짜 크다니까 이거. 야, 이게 집게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 만 드실 때 여기 정말 더럽거든요. 잘 씻어서 드세요. 가라.